네, 유럽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김용훈 기타리스트와 함께합니다. 김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케바라이트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게스트를 모셔야 좀 고품격이죠? 그렇죠. 저희 단한 번의 등장으로 네, 바로 재즈의 재즈 아버지요. 아빠에 등극하신 버즈비 재즈 엄마 광현 씨가 지금 덤핑까지 쳐가면서 굉장히 운전을 하고 네, 있지만 분전을 하고 있지만 재즈 아빠의 등장에 계속해서 지금 긴장을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일 거예요. 아빠는 좀 부담이 좀 아, 네, 부담스러우십니까? 삼촌으로 해주세요. 아, 재즈 삼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재즈 재즈 작은 아빠. 엄마와 재즈 삼촌으로 지금 이어져 있는 네. 어떤 라인업이 점점 저희가 이제 풍성해지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형우 씨가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셔서 재즈 아빠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재즈 삼촌으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재즈 삼촌 형우 씨 모시고 오늘 또 리뷰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할 시리즈가 깁슨 커스텀샵 할인이 있어요. 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텀샵에 초고가 모델들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기타들 두 대를 하고요. 아, 스튜디오에 막 그런 어떤 전운 같은 게 흘러요. 천만 원짜리 기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또 헤리티지 골든이글까지 골든이글. 해서 오늘 리뷰하는 기타의 네 대의 가격을 합치면 3,000만 원이 넘습니다. 와, 그렇죠. 대단하죠? 고급 세단, 대형 세단 한대 가격이 지금 기타로 이 스튜디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보니까 기타 값도 너무 비싸고요. 네네. 세단 값도 너무 비싸요. 그렇군요. 다 내려와야 된다. 네, 세단은 뭐 천년만년 탈 수가 없잖아요. 한 네. 10년 타면 버려야 되는데. 이거는 좀 오래 친다고 쳐도 손잡까지 물려준다 그래도 너무 비싸.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32% 초대박 세일한 이 가격이 원래 가격이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예. 뭐 지금 처음부터 한 30% 정도 생각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오늘 형우 씨가 이제 저희가 그때 리뷰를 이미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저희가 포맷 바꾸고 나서 리뷰를 해갖고 다 있어요. 전장도 있고 무게도 네, 무게도 있고 있고 다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당시 삼사오나 이런 거를 하면은 저희는 거의 기타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연주적인 부분 이제 형우 씨가 심폐소생술을 예, 딱 해갖고 해주셔서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 이게 저런 소리도 나는 와, 기타였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리프레시를 할수 있게 오늘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우 씨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그다음 이제 네. 여전히 책을 쓰고 있고요. 아, 예, 책 요즘 쓰는 거 이제 정말 힘들죠. 힘들죠. 네, 정말 힘들죠. 기타 치고 싶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이러고 마우스하고 키보드만 이렇게 네, 잡고 있어서요. 그렇군요. 다크서클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기타리스트가 기타 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근황을 지금 전해주셨는데요. 네, 책을 지금 그러면 몇 번째 지금 쓰고 계신 게?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네네. 이제 기타의 기술 1편, 2편 하고요. 이제는 3편을 이제 써야 되지 않나 싶은 와중에 또 다른 걸 지금 하고 계신 건 거죠, 그러면? 예, 이제 화성학 책을 화성학 책 하시는구나. 이번엔 또 화성의 기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건가요? 아, 그렇지. 시리즈물은 아니고요. 예, 아직 제목은 못 정했고요. 그러면 예, 기존의 그래서 화성학 책들과 조금 뭐 포인트를 다르게 잡으신 아, 예, 부분이라든가 물론 있죠. 책만의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있다. 서점에서 이제 화성학 책들을 보면요, 너무 네네. 대학 교환처럼 그런 좀 어려운 그렇죠, 그런 그렇죠. 네. 교재들이 있어서. 딱딱하죠, 어렵고. 예, 그 그리고 유명한 백병동 화성학 있잖아요. 예. 네. 아, 그쪽은 이제 클래식 네네, 화성학 클래식 쪽이에요. 화성학. 제주 아, 화성학 제주 쪽 화성학이긴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이제 뭐 초보자들이요. 네. 그러니까 그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음악 이론을 그래도 알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 이런 화성학 책에 있는 내용들은 너무 좀 너무 딥하게 들어가죠. 너무. 예. 그리고 이제 설명은 너무 적고요. 적고, 예, 그러니까 적고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봐라 이런 예, 정도의 좀 그런 건방진 거죠. 컨셉을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초보자용 화성학 책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걸 이제 그렇군요. 쓰고 있습니다. 초보자용 그 뭔가 좀더 친절하고 설명도 많고 알기 쉽고 네, 네. 그런 느낌의 화성학 예, 책을 기대해도 제가 되겠습니까? 아마 1차로 살게 될것 아,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림을 직접 그리세요? 네, 일러스트를요? 예, 일러스트도 지금. 오, 오. 재능이 아주 다방면으로 근데 정말 이게 많은 그냥 발로 나올 수 그린 있어요. 그림이라서요. 아, 뭐 괜찮습니다. 발로 그린 그림. 네, 아유, 그게 뭔가 돈만 오히려 준다면야 뭐. 그렇죠. 이게 뭐 그림이 뭔가 무슨
미술 전공한 사람처럼 막 유리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네. 투박해도 알기 쉬운 그런 설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게 진짜 교보제로서의 좋은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그런 그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박한 진짜 못 그렸으면 어떡하지? 거의 그냥 뭐 애들 교과서에 낙서하는 아, 그렇죠. 그 정도요. 그 정도는 이제 도움만 된다. 오히려 더 진짜 친근하게 초보자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컨셉에. 예. 기타 치실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아, 예. 그래서 예, 연습하고 싶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을 기타를 잘 치게 하려면 내 기타 칠 시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네. 아이러니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형훈 씨가 지금 쓰고 계시는 화성 아직 제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초보자용 미정의 초보자용 네. 친근한 화성학책 지금 집필 중이시고요. 그리고 기타의 기술 3편은 이제 언젠간 또 요거 예. 화성화하고 나서 또 하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앨범에 관해서 또 토크를 해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2016 ES335 피겨드 모델이고요. 가격은 보이시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32% 할인해서 364만원 메이드 인 US 106cm 전장에 3.72kg의 무난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두께 40, 12플랫뚤레 80, 약간 두툼한 편이죠. 네, 그리고 바디가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의 3피스 3플라이 AAA 피규어드 바디 가지고 있고요. 마호가니 라운드 C쉐입 넥입니다. 로즈우드 지판 올라가 있고 밀크 보틀 그로버 로토매틱 큐너 네, 우유병 그리고 네, 1.675인치 4.25cm의 너트 너비 갖고 있고요. 본넛이고요. 그리고 12인치 지판 공률반 지름 22프렛 그리고 스케일 길이 24.75인치 629mm의 아주 일반적인 깁슨 스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리듬 쪽에 버벅 1, 리드에 버벅 2, 버벅 1, 2가 달려 있습니다. 2 볼륨 2톤 ABR 1 티타늄 세들 브릿지 장착되어 있고요. 약간 락 기타네. 네. 버벅이 그런 느낌이죠. 네. 네, 버벅이죠. 버벅이에서. 아까 형우 씨가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개인에 딱 먹이면 그때부터 상당히 락킹한 소리가 나오고요. 그래. 선생님이 아까 테스트 하실 때도 보니까 좀 하이게인으로 네. 놓고 주셨는데 꽤나 락킹한 네. 느낌을 꽤나 보실 또 수가 잘 어울려요. 있습니다. 네, 여기 선생님이 그때는 4점을 주셨어요. 5점 만점일 네. 때. 예, 옛날부터 부자인 사람. 그리고 매년 큰 문제 없이 좋은 335. 그래서 네. 저는 3.5 이렇게 네.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뭐 어차피 뭐 지름평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점수가 바뀌지는 않지만 사운드를 형훈 씨가 들려주시는 걸로 들으면 저희도 좀 생각이 바뀌지 않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네. 좀 해봅니다. 네, 그냥 노멀하게 맞춰놓은 팬더 앰프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더 클린턴 하자. 아치타 팔로우바디만 쓰는 그러니까 재즈 기타리스트들이 쓴다는 법은 또 없는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이게 더 아치탑스러울 게 나올 수도 있는 아, 그렇군요. 굉장히 톤이 탱글하고 선명한 느낌이 마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샬 클린이요? 그렇죠. 굉장히 선명해요 톤이. 오. 그렇죠. 뭐 굳이 진짜 뭐 분중하고 벙벙거려야 재즈 기타인 게 아니죠. 아, 네. 팬더 게인. 겨우 락킹합니다. 소리가 굉장히 밝게 튀어나와요. 마샬 게인. 아래쪽에서 약간 좀 뭐 코드 이런 뭐 백킹이나 이런 느낌의 사운드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잖아요. 그죠? 이 정도 사운드였어. 와. 네. 야, 이거... 갑자기 재즈 삼촌이 다른 걸 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셨던. 중중자중을 네. 갑자기. 재즈 삼촌의 어린 시절 방황하던 시기 중중자중을 잠시 들어보셨습니다. 네, 삼촌의 호쾌한 연주 잘 들어봤고요. 이걸로 어떤 곡 들려 주실 건가요? 그 이제 퓨전 스타일을 좀 생각하다가요. 네네. 그 어제 저희 와이프가 네. 예능을 보다가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그 한국 유명한 배우분께서 예능에 나오셔서 그 옛날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디 예 그 모델 학교에 갔더니 네.
다 전부 다 브라질리언이었다고요. 아, 모델 학교요. 네. 아, 네. 네네. 근데 이제 그게 그분이 발음을 좀 이제 실수하셔서 아, 네. 브라질리언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리언처럼 들린 거죠. 리언. 전부 다 브라질. 아, 브라질리언. 아, 아, 전부 다 브라질리언이었다. 그거 그게 말은 이제... 말은 좀 되네요, 그래도. 네. 그래서 이거 약간 지금 그 퓨전 중에서 깜짝 놀랐어. 퓨전 중에서 여러 가지 퓨전이 있는데요. 네네. 그 중에서 브라질리언 브라질리언 아, 퓨전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 굉장히 약간... 생각해 보다가 이거 좋겠다 싶어 가지고 아, 네. 아, 또 꺼내 갖고 오셨군요. 네. 브라질리언 퓨전 잊었던 곡이었는데요. 아, 네, 네, 네. 제목도 기억이 안 나서요. 에스페란도 무슨 에스페란도 이렇게 됩니다. 무슨 에스페란도 어쩌고저쩌고 에스페란도. 어쨌든 브라질리언 네. 브라질리언 듣고 오겠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그 아유 뭐 브라질 답답했다. 부들부들하네요. 네, 네. 그렇군요. 아 이게 진짜 잘 맞아요 이 기타하고. 네, 오늘 뭔가 형원 씨하고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오늘 이제 입고 오신 이제 복색과도 아주 기타가 잘 어울리고요. 네. ES가 일렉트릭 스페니쉬입니다. 스파니쉬 기타니까 네네네. 브라질하고 잘 맞을 수밖에 없겠군요. 스페인하고 네. 브라질하고 뭐 상관이 있을까요? 어쨌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그게 그거야. 브라질은 뭐 저기 라틴 포르투갈 남이잖아. 포르투갈 식민지였으니까. 아, 네. 아 식민지. 식민지 그렇죠. 네.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네. 그래서 뭔가 네 그걸 일맥상통하다 보기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네. 예능을 보다가 웃겨서 네. 브라질리언을 했다. 네. 네. 하다가 그 노래를 준비해 왔는데 네. 마침 식민지였고 막 이런 ES335가 네. 걸려서 네. 얻어 걸렸다는 얘기를 네. 네. 전혀 연관 없는 이야기들을 마치 뭔가 플롯이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네. 해봤습니다. 네. 네 이렇게 ES335 사운드 쭉 들어보셨고요. 시청자 주파 하나 드릴게요. 이게 좋다 기타가. 이게 야 350만원 거저다야. 어쩜 그렇게 정말 중간이 없으세요? 아 이거 잘 쳐보니까 되게 좋아 이게. 나 저거 솔직히 우리 그냥 후랄로우는 잘 모르잖아요. 세미할로우까지 그래서 조금 아니까 이렇게 하는데 락킹하고 참 뭐랄까 찰지고 쫀득쫀득하고 아주 선명해서 좋네. 주십니다. 선명해서. 중중자중할 때도 별로 무리 없고요. 네. 지금 1728화 시청자 조평 드릴 건데요. 시청자 조평 하는 모델이 오렌지의 락커 15였습니다. 아, 락커 15. 네, 다들 좀 클린톤이 약간 클린톤 채널 자체가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네, 암소소리 버달리브 다거짓말 님, 김병호의 문화 살롱을 돌려달라. 네, 자꾸 그때 저희가 급해 갖고 이제 문화 살롱 못 했던 그 회차인데. 아, 문화 살롱 돌려달라고 하네요. 네, 그리고 김길도르 님, 무게대전 결과 선생님이 26전 13승 13패로 50%고요. 50%. 제가 46전 21승 25패로 45.7%입니다. 명음 씨가 15전, 교영이가 9전, 승채가 5전인데 아무래도 승채가 60%
교영이가 55.6% 아직까지 규정 타석이 규정 타석이 안 되니까 네. 한 10게임은 넘어야지 그래도 약간 좀 승률이 의미가 있지. 30게임 넘어요. 30. 제가 지금 46전이에요. 제가 지금 4대 1로 붙고 있단 말이에요. 아. 무게를. 이누님께서는 무게대전을 4대 1로 치러내셔야 하니 다승왕은 확실하지만 승률은 많이 깎아먹고 있네요.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승왕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길도르님 선물 정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조폭력 기프티콘님, 저는 두 차례 한 줄 평 선정된 기프티콘이 왜 안 오나요? 최피디님 확인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퍼펙트로 맞히면 3점, 네. 그냥 이기면 2점, 지면 0점 이렇게. 아 지금 김길도르님한테 네. 이제 퍼센티지가 아니고 승점 제로. 승점 제로 하면은 승점 제로 약간 더 좁혀지지 않을까 이것이 이렇게. 약간 어떤 축구 리그 리그처럼 예, 예. 지금 EPL 돌아가는 느낌으로.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길도르님 뭐 시간이 허락하시면 고려해 주십시오. 선물은 종종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누구 드리는 걸로 했는 거예요? 지금 저기 김길도르님 네 하나 드리고 네. 아 네 그리고 조폭 엽기토끼님은 두 개 누락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예. 네, 예. 네 자. 그럼 선생님부터 바로 지름평 드릴게요. 뭐 재즈 기타리스트만 칠 수 있는 기타가 아닙니다. 이거 뭐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락킹하고 블루지하고 재즈합니다. 350만 원이면 거저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기타가 없다면요. 네. 색깔만 빨간색이 아니라는 건 했을 것 같습니다. 아 색깔이 좀 너무 색깔 좀 너무 독하죠. 독한 빨간. 그러니까 이건 취향 차인데요. 제 색깔은 아니라서. 근데 이 색깔을 좋아하시는 분은. 지금 그 근사한 썬버스트면은 샀을 거예요 바로. 네, 저는 뭐랄까 두 가지 매력을 다 갖고 있는 약간 레인지가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점잖은 우리 삼촌의 호쾌했던 학창 시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매력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기타. 호쾌한 학창 시절처럼 쳐도 되고요. 네. 진짜 점잖은 우리 재즈 삼촌처럼 쳐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레인지가 워낙 좋으니까. 은근히 비싼 다목적 기타예요. 네, 그러네요. 네, 364만 원까지 떨어진 ES-335 32% 초대박 세일 오늘 같이 형원 씨와 함께 네. 몸을 쫙 풀어봤고요. 우리 버즈비 재즈 삼촌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1,000만 원짜리 기타로 네. 여러분들 귀를 호강시켜 드릴 겁니다. 네, 다음 시간 깁슨 커스텀샵 버더랜드 999만 원. 만 원 빠진 1,000만 원. 네. 다음 시간에 버들랜드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퀴어타임스 더블타임스.